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창조 전순위 1460년 도주 대도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임신 중의 요통을 치료하려면 콩 또는 거문콩 한 대를 술세 대에 넣고 삶아 치료를 취한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공복에 복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은 콩 또는 거문콩 한 대에 술세 대를 넣는다. 2. 치료를 만든다. 만든 다음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마주 또는 서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원문이 나와 있고요. 번역문 또 다른 방법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맛가루를 누룩과 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산수유, 오미자, 인삼 등 여러 가지 약재와 같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풍한으로 어지러운 것을 치료하고 정수를 이롭게 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은 맛가루를 누룩, 쌀과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산수유, 오미자, 인삼 등 여러 가지 약재와 같이 술에 담가 끓인다. 되어 있습니다. 만전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 김이용 1500년대 초 만전향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불린 후 곱게 가루를 낸다. 2. 1회 끓는 물세 사발을 넣어 죽을 만들어 식힌다. 3. 누룩 두 대를 넣어 상아리에 담는다. 덧술 빚기 7일 후 1일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하룻밤 불린다. 2. 고두밥을 쪄낸 후 끓인 물 여섯 사발을 넣어 식힌다. 3. 누룩 두 대와 함께 밑술에 섞어 담는다. 자, 7일이 지나 윗술이 밝아지면 술주자에 올려 걸러낸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만전향주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만전향주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누룩 빚기, 술 빚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참외 100개는 향이 나게 잘 익은 것을 껍질과 실을 제거하고 즙을 낸다. 2. 연꽃 200송이는 꼭지를 제거하고 즙을 낸다. 3. 목향 0.5냥, 배출 10냥, 백단 5냥, 축사 5냥, 감초 5냥, 곽향 5냥, 백지 2.5냥, 정향 2.5냥, 광령, 영향, 2.5냥 등의 9가지 약재를 가루를 내어 밀가루와 혼합한다. 4. 3위 가루에 연꽃과 참외즙을 함께 고루 섞은 다음 밟아서 반죽 덩어리를 만든다. 5. 종이봉지에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고 49일간 말린다. 술 빚기 1. 쌀한 말에 앞서 만든 누룩 한근 비율로 술을 빚는다.
여름철에는 항아리를 밀봉한다. 2. 겨울에는 약간 발효하면 묽은 찹쌀죽 한 사발을 쑤어 따뜻할 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종이봉투가 되겠습니다. 메밀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여구 1835년경 교맥 노주방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메밀 4, 5말로 5말로 술을 빚는다. 2. 술이 숙성되면 바로 보리 1말 5대로 죽을 수어 덧술하여 항아리 담는다. 3. 윗부분이 누르스름하게 뜨면 자루 주머니에 담아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소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자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메밀 소주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 목맥 소주라고도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메밀 4에서 5 말로 술을 빚는다. 이 술이 막 발효될 때 다시 보리 1.5 말로 죽을 수어 1의 술 항아리에 부어준다. 3. 술의 표면이 등황색. 등황색은 앞에 보면은 붉은 빛을 띤 누런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황색을 띠면 배 자루에 담아 술 주자에 짠다. 술 색깔이 그대로이면 그 찌꺼기를 버리고 곧바로 소주를 구워내린다. 항아리 배자루 술 주자가 필요합니다. 메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 메밀술 목맥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메밀을 물에 3, 4일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푹 모르게 찌고 차게 식혀서 평소에 술 담근 방법대로 누룩가루와 섞어 방망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다시 곱게 찢는다. 항아리에 넣고 삭기를 기다려 수수쌀로 풀을 쑤어 누룩처럼 만들어 담는다. 네, 조리법입니다. 1. 메밀을 물에 3, 4일간 불려 깨끗이 씻어 푹 무르게 쪄서 차게 식힌다. 2. 1인 메밀떡에 누룩가루를 섞어 방망이 모양의 떡을 빚어 다시 곱게 찢는다. 3. 찌은 떡을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5. 수수쌀로 풀을 쑤어 누룩처럼 만들어 4의 항아리에 같이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모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방문, 1800년대 중엽, 모소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대 5불부터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30잔 정도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모소주 역수방문 주방문 저자미상 좀 800년대 초녀 모소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덧술빗기 해서 여기는 이십복자 만들면 술맛이 덜 독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 또 역주방문 18세기 연대 중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노룩빚기, 술빚기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광조리키, 대나무 그릇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소주는 역주방문에 하나, 둘, 세 가지 조리법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자는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20복자 만들어 술맛이 덜 독하다. 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동일한 역주방문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제유고 윤종 17세기 모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문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해서 모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판의 술은 청주와 백주가 있다. 의 주에 백은 사주와 석주이다라고 하고 얘기의 주에 일이 있어 마시는 것을 사주라고 하고 일이 없이 마시는 주를 백주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일이 있고 없음으로 구별을 삼고 술의 맛과 색깔은 구별이 없다면 어찌하여 각각 따로 차리는 것입니까? 답변 주례의 주에 석주는 이른바 구역이라는 것이 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주와 같은 것을 뜻합니다. 모주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일이 있으면 좋은 술을 마시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가는 술을 마시는 것이니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주 조선왕조 실록의 저자미상 15에서 19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각 처에서 역사하러 온 군인으로서 굶주리고 병들고 지친 자를 왕래하면서 진찰하여 주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끓인 술과 모주를 먹이고 지친 자가 있거든 쉬게 할 것. 이렇게 모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둘다 없습니다. 목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말기고요. 목욕주 원문입니다. 6월 7월에 백미 2대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6월과 7월에 백미 2대를 깨끗하게 씻어 가루를 내어
내고 구멍떡을 만들어 메우친다. 누룩가루 한 대를 섞고 바가지에 당나무 잎을 가득 깔고 그 속에 뭉쳐 넣은 다음 입으로 우유를 덮고 단단히 싸매어 둔다. 3일 만에 백미 두 마리를 익게 쪄서 시루떡 넣고 물을 뿌려 차게 식힌다. 술밑과 물 3병에 누룩 한 옵 섞은 것을 버무려 넣고 20일 이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그래서 6월 7월에 백미 두 대를 씻어 가루를 내고 구멍떡을 만들어 메우친다. 2. 누룩가루 한 대를 섞고 바가지에 당나무 잎을 가득 깔고 그 위에 뭉쳐 넣은 다음 입으로 위를 덮고 단단히 싸매어 둔다. 덧술 만들기. 1. 3일 만에 백미 두 마리를 익게 쪄서 시루째 넣고 물을 뿌려 차게 식힌다. 2. 이슬과 물 3병에 누룩 한 옵 섞은 것을 버무려 넣는다. 20일 이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바가지 시루가 되겠습니다.